와, 이번에는 돌고래들이 감독님 주위로 몰려드네요. 우리에게 호기심이 생긴 걸까요? 어느새 모여든 무리들이 어울려 놀면서 주위를 맴도는 것이 수중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물속에서에게는 정말 신기해요. 육지에서는 알 수 없는 자기들만의 삶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 제가 받은 이런 감동으로 이 사람들이 야생 돌고래를 보기 위해서 이 어디든 이렇게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고래는 사회생활을 하죠. 제주 남방 큰 돌고래들도 적게는 몇 마리에서 많을 때는 수십 마리까지 함께 무리지어 다닙니다. 지능이 높아서인지 호기심도 많고요. 야생의 바다를 누비는 돌고래들은 실로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특히 제주에는 수중 촬영 감독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돌고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복순이는 내가 일거수 일투족으로 2005년부터 거의 다 기록을 다 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는 덤장이라고 하고 육지에서는 이제 정치망에 이제 갇혀가지고 이 복순이는 여기 제주도 쇼장에 팔렸고 이제 제돌이는 서울 쪽에 이제 팔려갖고 이게 이제 환경단체에서 돌려보내자 할 때 같이 또 제가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5년 7월. 조천읍 정주항 이곳에선 불법 포획되어 쇼에 동원되었던 돌고래들의 야생 방사를 앞두고 가두리 훈련이 진행되었는데요. 특히 복순이는 우여곡절이 많았던 돌고래죠. 부리가 삐뚤어진 데다 한때 먹이를 거부하는 무기력증에 빠지기까지 해 무려 2009년부터 2015년 7월까지 긴 시간 억류되어야 했습니다. 야생 방사를 결정하고도 사람들은 복순이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잘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보란 듯이 적응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봐, 나 잘하지? 마치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활어를 잘 먹을 수 있다는 건 바다에 나가서 사냥을 할 수 있다는 신호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다로 돌려보냈는데 4년 전인가 이제 새끼를 낳아서 옆에 이제 어린 새끼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복순이가 방사에서 이제 최초로 또 처음 야생에서 새끼를 가졌다. 뭐 두 번의 사선의 아픔을 뭐 딛고서.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이제 만난 거지 저가 만났는데 복순이를. 네. 나는 물속에서 얘가 복순이에요. 이 구름이... 옆에 새끼네요. 네. 이렇게 한때 우울증 성향까지 보였던 복순이는 바다로 돌아가 엄마가 된 겁니다. 인간의 괜한 걱정을 뒤로 하고 말이죠. 대자연의 품에 안겨 새끼와 함께 자유롭게 유영하는 복순이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육지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바닷속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시작한 수중 촬영. 바다를 해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자연의 감동을 전하는 것이 감독님의 꿈일 텐데요. 인연이 있는 돌고래와의 만남을 늘 기대하면서 말이죠. 보여요? 꼬리가 달렸어요. 꼬리가 없네. 네, 지금도 여기 앞바다에 있어요. 잘 하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름을 오래라고 지어줬어요. 오래 살라고.
이 없음에도 폐그물에 걸려 꼬리 지느러미가 잘린 것으로 보이는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물살의 제주 바다에서 야생의 삶을 이어갑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강한 생존 의지 덕분일까요? 거친 바다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올해의 삶 자체가 기적이죠. 아마도 무리가 도움이 되었겠죠. 물속에서 만난 또 다른 친구 터기. 구강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진 터기도 야생에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해녀 삼촌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 어머니, 혹시 물질을 하시다가 돌고래들 만난 적 있으세요? 아이고, 만난 적이 있는 절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상군이라서 저 앞에 깊은 데 다니거든요. 네. 너무 커서 어떤 때 막 있다 보면은 우리 두렁박에 매달리잖아요. 물랄로 해도 킥킥킥킥 하면서 발을 툭툭 건드려요. 어머니 발을? 네. 와, 놀자는 거네. 얘네들이 막 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물랄로 해요 우리가. 그게 뭐죠? 물 밑으로 가야 우리가 살잖아요. 우리 덥지. 이렇게 해다가 물랄로 하면 거꾸로 이렇게 해서. 네, 네. 그래서 물랄로 하면 네. 다 밑으로 가고. 네.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와, 그렇구나. 생명의 근원이자 생활의 터전인 바다. 해녀들은 이곳이 우리만의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돌고래와 경쟁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걸 채취하고 돌고래는 돌고래대로 사냥하며 오랫동안 살아온 이 바다에서 인간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면 되니까요. 해녀와 남방 큰 돌고래들은 같은 제주 바다를 나누며 살아가는 공생의 존재들입니다. 이 제주도에 사는 남방 큰 돌고래들은 하나의 무리예요. 왜 시골에 가면 마을 사람들이 이웃끼리 어울려 돕고 뭐 그러잖아요. 돌고래들도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일하고 뭐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처럼. 제주 바다에만 고래가 살고 있을까요? 여기는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힘찬 동해바다입니다. 마침 한반도 해역에서 서식하는 고래의 행방을 육안으로 찾는 선상 목시 조사가 있어 동행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항해 일지를 쓰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육안으로 고래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장비겠지요. 실제로 지난 목시 조사에서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대형 고래들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파도가 있는 편이네요. 백파, 즉 하얀 파도가 일면 고래를 식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두 가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과학 어근 탐지기라고 해서 수중에 살고 있는 어류나 다른 소형 생물들이 이제 분포하고 있는 형태를 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직접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 지역에서 이제 고래가 출현하는지 안 출현하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고래 소리를 녹음하는 장비를 수중에 넣어서 지금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어근 탐지기를 활용해 우리 바다에 어떤 종의 고래가 서식하고 또 무엇을 먹는지 생태 전반의 연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넣어보고 네, 상황 한 뭐 몇십 분만이라도 지켜보다가 안 되면 그냥 다시 걷어올리는 걸로. 이 장비는 수중 청음기입니다. 종과 사는 지역,
소속된 무리에 따라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고래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거죠. 수중 청음기는 목시 조사가 불가능한 캄캄한 밤이나 궂은 날씨일 때도 이 바다에 어떤 고래가 다녀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수중 청음기를 해가지고 데이터 확인한 다음에 고래가 왔다 갔는지 아니면 이 소리를 확인해가지고 고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고래들은 저 바다 깊은 곳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았네요. 우리 바다에서 살아가는 고래 찾으러 다시 나가볼까요? 하얀 파도가 있던 어제와는 달리 바다가 꽤 잔잔합니다. 오늘은 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고래! 미트 고래야!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전 해역에 걸쳐 서식하는 밍크 고래가 수면 위로 나온 모양이네요. 정면 밍크 고래 발견. 여긴가 여기인지 또 앞에서 물결 보이고. 살짝.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 그랬어? 오얀 저쪽에서 나온다 저쪽. 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이동 중. 고래가 보이시나요? 글쎄요. 제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요. 올라왔다. 자연 90도 방향 밍크고래 올라왔습니다. 약 1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밍크고래는 부끄러움이 많아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요. 멀리서나마 봤으니 다행입니다. 선생님 다음에 때로 볼게요. 그럼 좋아. 돌고래 때도 한번 보자. 고래를 좋아하면서도 아직 모르는 게 많습니다. 총 35종의 고래들이 우리 바다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그 몸통도 같이 색깔들 흰색 같이 올라오면 그중에 자주 발견되는 건 5종, 드문드문 발견되는 건 4종인데요. 이건 올해 발견된 범고래입니다. 와, 이건 향유고래라고도 불리는 향고래네요. 강원도 쪽에서는 이제 향고래도 보고 그다음 또 경북 지역에서는 범고래. 이제 먼바다에서 가끔씩 뭐 향고래도 먼바다에서도 보고 큰 머리 돌고래도 주로 근해에서 먼바다에서 봤었는데 올해는 좀 연안 쪽에서 생각보다 많은 다양한 고래들 그리고 보기 드물긴 큰 대형 고래들도 보고 소형 고래도 함께 많은 발견이 있었습니다. 몸에 난 하얀 무늬로 금방 구별되는 멋진 범고래 가족입니다. 이건 흑범고래의 무리인데요. 고래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행동, 즉 브리칭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설 모비딕이 먼저 떠오르는 이 고래는 향고래입니다. 길이 18m, 몸무게 57톤에 이르는 이빨고래 가운데서 가장 크고 육중한 고래입니다. 우리 바다에 사는 이토록 다양한 고래들. 고래의 생태적 가치는 엄청납니다. 이런 최상위 포식종을 보호해야 생태계 전체가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바다에 사는 우리 고래를 더 알아가야겠습니다. 저에게 고래는 수수께끼예요. 이 포유동물은 육지에 사는 게 편하잖아요. 뭐 숨쉬기도 쉽고 뭐 저먹이기도 쉽고 이 고래가 육지에 살았더라면 굳이 몇 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뛰어올라 숨을 쉬어야 한다 뭐 이런 벌을 받지 않아도 됐을 텐데 고래는 왜 바다로 갔을까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아요.